슬라이딩을 사용해서 저걸 확인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혜안입니다. 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제 영상을 못 본다는 건데요. 물론 얼마 전 올린 영상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한 1년 정도만 돼도 제가 제 영상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제 옛날 흑역사 과거 사진을 보는 느낌? 부끄럽기도 하고 오글거리기도 하고 아 왜 저때 저런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바로 첫 영상 보면서 리액션하기 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진짜 못 보거든요. 일단은 첫 영상을 어떻게 보냐면 먼저 채널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쭉 따라서 이 정렬 기준을 오래된 순으로 바꾸면 자 이제 이 영상, 이게 처음 올린 영상이거든요. 3년 전 배틀그라운드 팁 에임보다 중요한 1등 비결이라고? 제목도 좀 이상한데 한번 볼게요. 렛츠 기 밀타퍼 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새 집이 굉장히 꿀집이라 네. 인기도 많습니다. 네, 인기도 많대요. 주위에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입니까? 나이스. 뭐야 나이스 뭐야. 그리고 이때는 제가 편집을 하나씩 다 했어요. 지금 편집자분이 정말 감사하게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말 사이사이 공백도 되게 많고 지금이랑 영상도 되게 다르죠 느낌이. 예. 아, 못 보겠다. 벌써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아니 무슨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하냐고. 벌써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미니? 미니 써볼까? 오케이 미니 한번 써봅시다. 아! 4배율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내 모습인데 왜 이렇게 찐따 같지? 말 좀 해! 그치 한숨 쉬어주고. 아, 이때는 진짜 엄청 루즈하게 편집됐구나. 4배율 너무 잘 나와. 아 그래? 4배율 잘 나오지. 이곳이 바로 꿀파밍 장소입니다. 4배율이 무려 3개나 나와. 앰프다. 앰프다. 개머리판이 없지만 일단은 네 연사가 되는 장점 있는 앰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아, 이때 진짜 어색해서 원장만하는 게 파밍 장소만 잘 정하면 네. 20번 50등 깔고 들어갑니다. 당신 존버에서죠. 근데 이 세 곳을 파밍하니까 벌써 2 세트도 맞춰졌고요. 어이구 2, 1, 4 아까 버린 것까지 제외하면 벌써 4개 떴습니다. 4개. 2. 나머지 두 개는 그럼 옆 바깥 드세요. 네.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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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그래 맞아. 그때는 오토바이를 적토마라고 불렀었어. 그땐 돌아, 그래. 돌아봐. 돌아봐. 어떻게? 돌아봐. 짜세. 짜. 보셨죠? 뭘 보여줘. 넘어졌잖아. 니 또 놀란 듯. 거기 크게 돌아주시고 빵빵. 빵빵했을 때 없으면 없는 겁니다 이거. 뭐 개소리야. 빵빵했을 때 없으면 없는 거래. 숨어있을 수도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집은 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때 이 30세 무직 이것 때문에 이제 제 나이가 이때 30세였냐 17년에 30이었으니까 그럼 지금은 34살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닙니다. 20대고요 제가 30세 되면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게요. Promise. 이 파리가 적같아. 침착하게. 그래. 에임 지진. 죄송합니다. 어우 편집자님 이거 좀 어우 이거 좀 가려주세요. 어우 저는 이때는 저도 베린이었어요. 예. 쫓아내주시면 됩니다. 아 저 절대 방금 잡으려고 한 거 아니고. 네 쇳바닥이 길었어요 이때도. 일부러 그런 겁니다. 예 추합니다. 저 잡아야 돼 솔직히. 둘 셋. 뭐 어떨까 뭐야? 와. 연막탄인 척 소유탄이 나와라. 잡아야지. 그치. 네 이렇게 네. 연막탄을 수류탄처럼 날리시면 되는데 저기서 하나가 더 뛰어옵니다. 되게 쉽게 잡은 척 하시는데 태어난 척 하지 마세요. 에임 필 없어요. 차 있죠? 저거 뭐죠? 뭐긴 뭐야 UAG죠. 뭐야 이거 집에도 있네? 저 무조건 잡습니다 이거. 무조건 잡습니다. 저한테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네 보여주시나요? 그냥 가라. 자 보내주는 척. 이게 아니야. 톡톡톡. 오케이. 그치 드디어 보여주네. 드디어 7명 남았는데 6명 네. 남았는데 아니 반해서 게임만 하는 완전 개찐따 같아요 말하는 게. 굉장히 지금 허허벌판이죠. 어떻게 갈 건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 듯.
친구의 시체를 빠르게. 오, 과감하게 숨 잡았습니다. 흡. 다시 나왔습니다. 와, 이 친구 대단한 친구네. 이 친구 폐하려고 봐. 뭐? 뭐? 아, 진짜 못 보겠어. 죄송해요. 그치. 터트려서 도와주시고. 그치. 오, 좋아. 좋아. 한 대만 더. 아, 놓쳤다. 이때는 컴퓨터가 안 좋아서 화질이 되게 안 좋았네. 최고 화질 맞나? 아, 뭐야. 아, 나 최고 화질로 안 보고 있었구나. 근데 별 차이 없죠. 네, 죄송합니다. 자, 3명 남았어. 나배면 2명. 한 3명 남았습니다, 3명. 네. 왼쪽에 한 명 있고 오른쪽에 한 명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민합니다. 저쪽으로 가는 게. 저쪽으로 간다고? 와! 판단 보소. 여기 있으면 바로 세울 겁니다. 발견했죠? 오, 오케이. 와, 엄청 과감하네요. 그렇지, 바로. 와, 뭐야? 자, 쫄았습니다. 한 대 맞고 쫄았죠? 수류탄 날라오죠? 큰일 났죠? 긴장되죠? 작전 변경. 작전 변경 나오죠? 지구 양각입니다. EEJ. 이거 약간 긴장되는데? 애답입니다, 애답. 애답이야? 발견. 어, 저기 있나봐. 저걸 방금 발견했어. EEJ를 노리도록 봅시다. 아니, EEJ를 노리자면서 지가 잡아버리네? 저 친구 저기 뜁니다. 오케이. 아, 나이스! 방금 뭐야? 암탉, 아니 수탉 뭐야 이거? 이렇게 자리만 잘 잡으면 네. 여러분도 1등 할 수 있습니다. 네. 굿 게임, 나이스 게임, 퍼펙트. 감사합니다. 굿 게임, 나이스 게임, 퍼펙트. 감사합니다. 굿 게임, 나이스 게임, 퍼펙트 게임. 저도 당시에는 뭔가 나만의 유행어를 만들고 싶다?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정말 극혐이네요. 와, 이것만 보면 좀 아쉬우니까 슬라이딩 강의. 자, 또 강의를 또 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만든 유튜브 인트로거든요. 지금 나오는 그 파란 인트로 있잖아요. 빠밤빰빰 그 노래. 이거를 보고 구독자분이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서 만들어주셨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거의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그 유튜브 인트로도. 다시 한번 만들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려 7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싶은 여러분의 유튜버 애안입니다. 와, 이때 톤이 되게 엄청 어색하다. 첫 영상 올리고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8명이 오른 겁니다. 이 8분 아직도 보고 계시나요? 혹시 보고 계신다면 뽀뽀.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광좌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배틀그라운드 광좌를 해보려고 하는데 교정기를 끼고 있을 때라서 아마 발음이 좀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재밌게 봐주시고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 안 돼. 이거 못 하겠어. 아, 잠깐. 저 안 되겠어. 못 하겠어요. 아, 진짜 못 보겠어요, 진짜로. 아. 못 하겠어.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오케이. 거의 이거 공포 게임이야. 일단 네, 사이드 안전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원해. 다시 볼게요.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배워볼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고수분들만 사용한다고 해서 네. 고인물 스텝이다 라고도 하는 슬라이딩입니다. 슬라이딩이 네. 뭐냐고요? 바로 배워보러 가시죠. 오케이, 렛츠 고. 슬라이딩은요 예. 간단해요. 네. 제트키, 즉 엎드리기 키죠? 예. 그리고 방향키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트키 두 번 연타 후 네.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되는데요. 이건 박자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박자를 잘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따닥 방향키, 따닥 방향키, 따닥 방향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와, 정말 힘듭니다. 이 따닥 방향키, 따닥까진 참았는데 방향키에서 못 참겠네요. 진짜 2017년에나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 좀 웃길 수 있지만 이게 맞습니다. 자, 이때도 민망하긴 했다는 거. 민망하긴 했지만 구독자 8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멋진 유튜버다. 박수! 기죽지마. 너 2021년에 너 100만이야 계속 가, 끝까지 가. 자, 가보자. 따닥, 따닥 방향키.
Z 방향키. 이제 제자리에서 이제 나무를 엄폐물 삼아서 그치.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오. 뛰어가는데 저기 쏜다. 이때 슬라이딩을 사용해서 적을 확인할 수도 있고 내가 적보다 네. 그리고 이 슬라이딩 기술에는 주의할 네. 점이 있습니다. 오, 어떤 거 있어요? 슬라이딩은 AR, SR, 샷건, SMG를 들어야만 제대로 네. 사용이 됩니다. 네. 권총과 투척 무기 왼손은 슬라이딩이 아쉽게도 되지 않습니다. 오, 진짜 안 되네. 굉장히 나 유스프란 채널이었네. 그래서 적과의 교정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오케이. 보시죠. 자, 이게 슬라이딩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오케이. 피해 주고 어디인지 확인하면서 그렇지. 한 번 더 피해 주고. 그렇지. 재밌게 보셨다면 제 아홉 번째 구독자가 드릴. 아, 너무 급발진하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잖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제 아홉 번째 구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그림도 제가 그린 겁니다. 포토샵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렸는데 저는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혜안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을 봤는데요.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정말 감개무량하고 지금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더 재밌고 알찬 다 같이 하자. 자, 2027년에 나와 2021년에 나가 함께하는 마무리 멘트. 재밌게 보셨다면 106만 첫 번째 구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혜안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